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사를 바꿀 그 변곡점에서 저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주신 여러 지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또 심재철 원내대표님,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 한국당의 앞날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듯이 이 나라의 이 극악무도한 법질서가 무너진 바로 그 폭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의를 느끼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정권 이후로 이 나라는 정의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의란 무엇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미래 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창당을 하는 이 미래 한국당의 컨셉은 저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젊음, 또 하나는 전문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정신에 기반을 두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고 무능한 정부의 대안이 되는 그러한 정당, 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문으로서 모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기 위한 모든 지지 세력들의 비례대표, 그맨 앞에서 모든 보수 세력을 저희는 껴안을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보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 한국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래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입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젊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보수 정당 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혹은 젊은이들은 우리를 좀 노세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미 30대, 40대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미래 한국당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의 정치의 방향을 또 정치의 연령을 낮추고 또 그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국민으로부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는 탈원전 전철에 대해서 그 카이스트 교수가 논문을 오래전에 썼는데 그게 발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기관에서. 이유는 탈원전하지 않고 원전을 연장을 한다든지 지금 건설 중단되어 있는 원전을 다시 재건설에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에게 이익이 남는 것이 513조, 우리나라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발표를 벌써 오래전에 했는데 그 국책기관에서는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젊은 또한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이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전문성을 이제는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더 이제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지역구에 부담 없이 24시간 동안 국회의원 회관에 불을 밝히고 그들에게 그 모든 전문적인 일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래한국당은 따로 공약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을 향한 총선 공약을 만들겠습니다만은 미래한국당이 영입을 하고 미래한국당이 공천을 하는 그 전문가, 젊은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전문가면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탈원전 반대의 그냥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문적인 이론과 논리를 바탕으로 그 반대에 우리는 그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가 우리의 공천을 받았다면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정하는 바로 그 공약이 될 것입니다. 사회 소외 계층이 우리의 공천을 받았다면은 우리 미래 한국당이 앞으로는 그 사회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국당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공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제는 내 아들의, 내 딸의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해서 이 나라에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손자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는 나이 드신 우리 원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걱정을 우리 범보수 세력의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미래한국당이 전문가를 통해서 또 젊은이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대표를 통해서 사회약자의 대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를 않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앞서 있었던 그러한 폭력 사태와 같은 것을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사회 정의 실현을 통해서 미래 한국당의 승리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